기업 분석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내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자 하는 거죠. 기업 분석의 가장 큰 목표는 물론 취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이니까 당연히 기업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취업인데 그 취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앞으로 근무를 해야 될 회사가 나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기업 분석인 거죠. 여기서 기업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은 상위권 대학을 나오던 하위권 대학을 나오던 어차피 동일한 학생들이고 동일한 취업 준비생들이었다.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 얘는 오래 남아 있어서 기업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라는 학생들, 지원자들을 뽑는 게 핵심이죠. 내가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회사와 나의 적성이 맞는지, 그 직무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알수 있는 게 기업 분석의 목표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기업 분석을 정확하게 한 학생들을 뽑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거죠. 기업이 적어도 우리 회사를 지원하면서 이 회사에 관련된 산업과 직무와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자소서 항목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기업 분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정말 좋은 거는 기업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직무를 파악을 해서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올바른 길이겠죠. 지금부터 빨리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입사 지원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끝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